자, 여러분들, 요 마늘종. 요거 마늘종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게 저희 말로 청포랍니다. 청포. 네, 흔히 주화라고 하죠. 주화. 네, 마늘종 이렇게 끊어 가지고요. 이렇게 양파망에 넣어 놔 가지고 쟤는 건조시켜요. 건조. 건조시킨 다음에 요렇게 보십니까? 네, 이게 청포예요. 청포. 아, 청포를 요렇게 하나씩 심으면 그 다음 해 요렇게 통마늘이 됩니다. 통마늘. 보십니까? 이거 통마늘이 되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심어요. 그러면 요렇게 큰 마늘 생산이 돼요. 지금 종자가 다 벌어져서 자 요렇게 큰 마늘이 되면 요 마늘은 이제 종구 1세대를 골라요. 종구 1세대. 이렇게 엉덩이가 크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은 마늘 종자 안 사시고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까니까는 대략 수량이 한 30개? 30개 돼 보이네요. 여기 마늘종 총포랍니다. 제 말로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 종구 1세대를 심으시면 병충해나 비료를 조금만 하셔도 세력이 왕성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요 마늘에는 보통 11개에서 14개 쪽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세러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는 12개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뿌리 나오는 부분이 되게 커요. 이 주화로 심은 마늘은 요렇게 보시면 자, 뿌리가 내리면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창고 주변에 마늘이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란 거예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마늘이 그냥 떨어져 있어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마늘이 이렇게 하시면은 겨울에 냉해 피해도 조금 더 극복을 할 수 있고요. 비료도 조금만 더 조금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수확량도 많이 차이는 많이 나요. 일반 심은 거랑 주화 심은 거랑 이렇게 보시면 세력이 달라요. 네, 이쪽은 완전히 음지인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싹이 나 있죠. 세력이 엄청납니다. 주화는 뿌리 많죠. 이렇게 마늘 종구 세대를 교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수확률도 많이 늘어나고 병도 훨씬 덜 타게 됩니다.